이번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는데 반년 만에 2조 원 매출, 이건 뭔가요? 네, 엊그제 이제 10일 날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빅파마인 노바티스로부터 5,100억 원 규모 위탁 생산, 즉 CMO라고 하는데요. 네. 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. 그 당장 지난 4일에도 이제 공시를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 화이자랑 1조 2천억 원대 CMO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는데요. 이 규모로만 보면 사상 최대입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 5,100억 원 더하기 1조 2천억 원 이렇게 해서 1조 7천억 원 이상의 그 수주 금액을 달성을 한 겁니다. 그래서 한 달 동안 발표한 계약 규모가 이미 지난해 전체 수주액인 1조 7,835억 원과 비슷한 수준까지 온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이 1조 7천억 원이니까 올해 다 합치면 2조 3,387억 원. 그러니까 반년 만에 2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. 네. 예. 자, 뭐 반년 만에 2조 원이면 정말 굉장한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. 자, 글로벌 경쟁 뭐 회사도 많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? 네, 생산 능력을 이제 확보를 했고 또 우수한 품질 관리가 이제 신뢰도를 높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실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상위 20개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13개사를 고객사로 확보를 했습니다. 좀 전에 말씀드린 화이자랑 노바티스만 보더라도 매출 기준으로는 세계 1위, 세계 5위를 기록한 빅파마들입니다. 네. 이번에 이제 노바티스와의 계약은 지난해 6월에는 1,000억 원대였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투자 의향서를 이제 제출한 그냥 본 계약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는 1,000억 원대 규모였지만 본 계약 이후에는 이제 삼성바이오의 어떤 품질을 보고 신뢰도가 많이 생겨서 계약 규모가 5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세계 연간 세계 1위 규모인 60만 4천 리터의 CDMO 생산 능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앞으로 위탁 수요가 좀 늘 것으로 미리 전망을 해서 그동안 생산 규모를 급격하게 늘려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또 지난해 4월에는 제5공장 착공에도 들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넉넉한 생산 능력을 미리미리 확보해줬고 이를 빅파마들한테 잘 어필을 해서 수주 매력을 좀 키웠다.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우수한 품질을 가지면서 지금 빅파마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100만 원도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? 네, 사실 이제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는 있는데 2021년 8월 17일 날 101만 2천 원을 찍은 후로는 줄곧 하락세였고 최근에는 74만 원에서 79만 원대를 횡보하는 모습입니다. 네.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 100만 삼바가 될 거냐,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,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한 좀 적극적인 투자, 그리고 기술 확보, 이런 게 좀 관건이다.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현재 주가는 이제 4공장을 완전히 가동을 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주가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더 오르려면은 앞으로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 그리고 기존에 투자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영역 확장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다시 100만 원의 삼성바이오를 만날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5공장도 이제 예상보다 조금 조기 착공에 들어간 셈이고 또 신기술에 대한 CDMO 그러니까 위탁 개발 생산들이 좀 이루어져야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현재 70만 원대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앞으로 정말 100만 쌈바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 기술 확보 등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필요하다.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